유술쟁이님들 안녕하세요. 유화. 유화. 자,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방금 배웠는데 오늘 보여드릴 웨스턴바 칵테일, 이거는 이 칵테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 바텐더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 칵테일입니다. 맛이라든지 뭐 그런 재료들도 굉장히 재치 있고 센스 있는 그런 칵테일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잔은 필스너 글라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칵테일은 쉐이킹을 하기 때문에 잔을 칠링을 해줄게요. 자, 잔 칠링해놓고 재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필스너 글라스에 쉐이킹으로 만들 건데 베네딕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녹차 베지밀, 그리고 스위스 어믹스, 그리고 레몬 웨지가 필요한데, 자, 이 칵테일 이름은 B&B예요. 클래식 칵테일 중에 B&B가 있죠. 브랜디 앤 베네딕틴. 근데 이 칵테일은 베네딕틴 앤 베지밀 해가지고 원래 V죠. 베지밀은 V. 이제 약간 그걸 꽈서 한국식 발음으로는 베지밀 이러니까 이제 B로 해가 바꿔가지고 B&B.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배님. B&B 칵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참고로 녹차 베지밀은 마트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엄청 찾았는데 뭐 검은콩 베지밀, 뭐 몸 베지밀은 되게 베지밀 A, 베지밀 B는 많은데 녹차 베지밀은 없어서 쿠팡으로 주문을 했어요. 녹차 베지밀과 그냥 베지밀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미묘하게 녹차 향이 끝에 이렇게 남거든요. 녹차 베지밀 사지 마시고 베지밀 A나 베지밀 B를 사용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고 달달한 거랑 베지밀. 싫을 것 같아. 별로. 별로일 것 같아. 나 베지밀 안 좋아해. 베지밀 안 좋아해요? 네. 베지밀을 안 좋아하는 제키 씨가 이 칵테일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전 베지밀 요즘 아침마다 하나씩은 먹거든요. 근데 또 프리라이트가 기대가 되네. 자, 두 개 동시에 쉐이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 칠링되어 있는 필스너 글라스 얼음 버려주시고요. 이 필스너 글라스에 좀 크고 아름다운 얼음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빙기 얼음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몬 웨지 하나를 이제 스퀴즈 하라고 레시피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레몬 웨지 하나를 여기다 짜주는 거죠. 웨스턴 바에서 이런 이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레몬 웨지를 여기 칵테일에다 스퀴즈 짠 다음에 이거를 손님에게 줘요. 어? 야바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쪽에서 나한테, 이 바에 앉은 손님이죠. 손님이 나한테 던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던지면 안 되겠지. 아, 진짜 포물선으로. 포물선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네. 던져줘요. 우와! 다음에 넣고 그래서 들어가. 뭐 이런 이벤트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웨스턴 바에서. 마술쇼 같아. 마술쇼. 우와, 신기해. 저는 이만. 자, 마찬가지로 성공할 확률이 손님이 이게 잘 던져줘야 되는 거니까. 바텐더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이상하게 던지면 못 받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다. 이제 본인이 던져가지고 이렇게 실패. 본인이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하. 요하. 저는 조금 두려운 비주얼? 녹차의 레몬이라. 근데 진짜 크고 그 얼음보다는 이 딱 제빙기 얼음이 딱 예쁜 잔인 것 같아요. 잔에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 약간 좀 요구르트 같은 느낌? 엄청 요구르트. 큰 요구르트 따른 것 같은 느낌? 진짜 뭐야? 제 취향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배지밀을 먹기 때문에 배지밀이랑 요거트랑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저는 배지밀을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배지밀이 발효된 것 같아. 여기 그러니까 신맛이 상온에 냅둔 것 같아. 아~ 배지밀로 요거트를 만든 느낌? 그러니까 요거트랑 섞어놓은 느낌. 발효된 느낌. 근데 나는 막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쉬었어. 김치가 김치가 쉬었다 할 때처럼 이게 약간 쉬었네. 나는 그 위에 레몬 뿌린 거를 섞어서 먹어보고 싶어. 그럼 뭐 달라? 빨대는 여기 밑에서 나오는 거잖아. 배지밀이랑 레몬 탄 느낌. 이게 첫맛은 괴상해요. 첫맛은 진짜 배지밀이 발효되는 거 같은 느낌인데 뒤에 가면은 이제 레몬 쌍콤함이 깔끔하게 넘어가요. 그 배지밀의 그 텁텁함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단맛이 있어요. 이렇게 딱 팍! 명치 팍! 치고 레몬 향 반돌고 깔끔해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녹차 맛. 녹차 맛은... 안 나? 난 나는데? 명치 팍! 블링블링도 솔직히 논알콜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더 논알콜 같아요. 막걸리 느낌 나지 않아? 막걸리 느낌이 나. 아침 햇살을 막걸리로 만들었는데 쉬었어. 명치 팍! 막걸리는 약간 탄산 때문에 청량함이잖아. 근데 이건 약간 탄산이 거의 없어. 탄산이 없고 그냥 레몬의 상큼함으로 청량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봐. 여봐.